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이 녹슨 실력을 가끔씩 한 번씩은 다져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고수 채널에서 고수분들과 함께 게임을 할거예요. 하지만 또 그냥 하면은 언제 끝낼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가볍게 10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일단 저 녀석 같은 경우는 저의 고압태도로 썰어버리면 되겠죠. 자, 가보자. 자, 첫 번째 담당했진 아따 추바. 아! M! 봐주면서 하네? 봐주지만 사이즈 하지 마세요. 나이스! 아, 이거를 걸리네. 이건 딱 봐도 반으로 피할 줄 알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좋아, 가자, 가자. 아, 천천히 하자. 아. 뭐라? 아, 제가 좀 상성이 좋긴 하죠. 아, 좋아요. 일단 이렇게 아, 1승 가볍게 하고요. 상성은 제가 완벽하게 유리합니다. 그래도 이긴 것 같아요. 바꿔서는 절대 못 이길걸? 하지만 아, 이기면 장대. 오늘 가볍게 1승 올려주고요. 아, 좋아, 좋아. 뭐야, 너 좀 치냐? 자, 또 돈방을 좀 많이 하신 분인데 리버스 필드라. 자, 이거는 조여다잉 한번 갑시다. 자, 친구 좀 쳐 갑시다. 또 그 은돌이 비하면은 별거 아닐 거야. 아, 가자. 아이 씨발. 손 존나 기네, 이 새끼.
아 실수. 이겼다! 이겼다! 제발! 제발! 내가 내 손이 더 빨랐을 거야! 아이씨! 아! 알고서 친 건데! 이거 내가 판정승 하네! 판정승 지네! 안 봐주고 할게요! 오케이. 와, 설치하자. 설치하자. 이거 급하면 지는 거야, 게임은. 졌어요. 아닌가? 천천히 할 거야. 나이스. 아, 천천히 할 걸. 방금 저 X종적 짤짤이 할 때는 제가 바로 선반으로 끊어주던가 딴걸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대처를 못한 게 또 기본기 차이죠. 아, 좀 쉬나? 아, 좀 쉴 줄 아네요, 이분도. 오케이. 흑사권 한번 갈까? 알겠다. 네, 어인 한번 해보자. 악세 좀 다양하게 할게요. 한 개만 하면은 실력이 안 나. 다양하게 다 해봐야 돼. 읽어봐라 좀 준혁아. 아니 저거 스텝 좀 읽어봐라. 아니 씨. 천천히 천천히. 아 진짜 미쳤네. 얘는 뭐 끈트를 그냥 끊어버려. 아 억울하다. 하지마. 지금 빨리 끝냅시다. 아 이거 너무 내가 급했어. 기본적으로 어인이 상대방 공격이 끝나면 제 턴에서 이제 Z씨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Z씨 쓰는 거 뻔하니까 그냥 바로 CC 공격하는 거잖아. 거압 개아프네래. 연인이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뻔한 거죠, 이거는. 오히려.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방금은. 너무 대충 했어. 상대방 태클 끝나면 바로 나도 공격하던가 아니면 반격 짜던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자 다음 부 들어오시고요. 아 1승 값진 1승이야. 그래 2승 1패 오늘. 괜찮아 괜찮아. 자 이번에 흑사권 갑시다. 개뎀이요? 개뎀 막 아이디 알고 있는 애들 많아. 아이디 워낙 허벅지라서. 기본기도 합시다. 깜짝이야. 야, 구리시 고졸백 사춘형 전세기. 매너 세팅 하세요.
모르다가 아뭐 이긴 건 이긴 거 진 건 진 거죠. 이거는 운이 좋아서 이겼을 수도 있지만 아 이승 같이 갑니다 오늘. 이파다가 너 좀 이지했다 그래서 쫄깃한 맛이 없어. 아 이지했어요. 탁탁탁 쟤 뭐가 튀어나왔는데 계속 뒤에서 저 뭐야? 아 내 팔이구나. 내 팔이네요 이제. 제 팔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뱀파이어 해야지. 뱀로 해야지. 괜찮아. 이 학생이 지금 제일 마음에 들거든. 이 학생이 제일 재밌어. 아 다들 이제 돈방 많이 하신 친구들이네요. 아 저것도 힘들지. 빼고 대피랑 항상 조심하시고요. 둘이다 이씨 무슨 뭐 할 만한데 이거? 허허 허허 너무너무 인기한데 이거? 삼성 확진자 그 뭐 저 새끼 차라니까? 허허 그런 거 들이치면 안 돼요. 아 플레이 봐! 아 플레이 진짜! 미쳤다 저 범이! 아니 뭔 범이야! 공중 레이저인이야. 할만해. 각도 잘 잡고 한 번에 깎아버리자 그냥 그래. 무조건 오잖아 이거. 아 이제 하네 이거. 아무튼 아 네 레이저잉이요? 레이저잉이 그러니까 배는 아니래요. 근데 그러니까 존나 잘해야 돼 기준으로는 레이잉이 힘들대. 그래서 약간 안목 쪽으로 안 끼는 게 있대요. 상성이 없대 레이잉이. 자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거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점프를 막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힘들어, 이거는. 팔 붙자마자 때리기! 3승, 10승을 위해서는 면허당이 없다.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뛰지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뛰지도 못하고 점프하면 점프를 해가지고. 칼 뽐매래. 찔러보고. 자, 아무튼,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4승. 게임의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걸 수도 있어. 자,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개템이. 이런 분들이랑 돈 빠가 재밌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딱 실수도 많이 하고, 가드도 가끔 쫄리고.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하지만 이제 저기 위에 그 로봇 새끼들이랑 하면은 1도트 1도트가 오류가 나야 뚫리기 때문에 걔네들 얼마나 재밌니. 으이, 형순이 같아. 내가 거의 형순이급이지 걔네들 수준에는. 연계 스킨 꼬라지마. 자, 숄더 밀어준 제가 되게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밀어준 꼭 해야 됩니다. 숄더 이거 개재밌어. 숄더링 밀어주는. 자, 침착하게 공부한테 별도 그대로. 이겼다. 이건 이겼다. 내가 더 잘해. 아닌가? 아니야. 야, 차! 그렇지. 아, 잠깐만. 아, 괜히 피 많을 때 걔 대도 죽. 대충 해가지고. 아씨. 내가 더 잘하는데. 쭉.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너무 자만했어. 방금 패배 언니는 자만이야. 자만을 버려. 천천히. 아, 천천히 하지 마. 빠르게. 아, 코가 안 들어. 아, 다행이다. 상대가 반격기 못 쓴 거 보면은 기본기 차이 나죠?
아 진짜. 오케이. 천천히 해. 으이? 내가 더 기본기 좋아. 너무 급하게만 하면 돼. 상대방 후공을 딱 봐주면서 캐치하는 말이야. 오케이? 캐치! 캐치 캐치. 가자 가자. 급하지마. 아 급하게 하고 싶긴 한데. 아 진짜 급하게 좋아하지마! 급하게 해야겠다. 급하게 하지마. 아 급하게 해, 그냥! 그렇게 이겨도 실력이야. 상대야 이제 근접을 잘하잖아. 그거 맞춰서 하라고 게임.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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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씨. 나도 안가. 나도 안가. 진건 진거죠. 진건 진거죠. 그래 진건 진거야. 진건 진거야. 그래 진건 진거고 이긴거 이긴거고. 그래 다음. 10연승 가능하냐고요? 한 100만원 미션 걸리면 할게요. 절대 안돼요. 진건 진거지. 그래 감각 누구였지? 좀 잘 치는 애로 알고 있는데. 아. 아, 집중. 타천이요? 그냥 퍼포먼스 싸는 거죠. 이 정도 이긴다는 거지. 아, 뒤치갈걸. 그 퍼포먼스 덕분에 일찍 깰 듯이라고 하려는 생각했는데 뒤치네요? 아니야, 이거 대피 두 대 맞아서 그래. 내지 이래도 결국에 내가 유리한 건 나지. 내가 알아서 반향 선정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다 예측하고 막아.
2타점 무조건 막혀. 그래서 별로 좋은 기술 아니야. 막아라. 뛰지 마라. 대시하지 마. 이제부터. 왜 이렇게 작아? 아, 진짜 개빡친다. 아. 너 내가 우주하고 사귀었으 이겼어? 아, 내일 낄까요? 진짜 이런 젖밥 새끼는 진짜 무조건 1승이거든요? 얘 껴야 말아요. 아, 얘는 진짜 하, 1승이자 1승. 아스 약하게 끼면 이벤트 전이라. 아, 싫어. 한판 아까워. 대신 내가 똑같은 동학사 해드릴게요. 오케이? 똑같은 악사리로 한 번에 부셔버려줘야지 이제 저 새끼 프라이버시에 대한 흠이 가거든요? 아, 무조건 얘는 일단 기본기 자체가 안 되니까 무조건 잘 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투력 파악 시간이었고요. 제대로 할게요, 이제. 자, 우두둑. 제대로 할게요. 왜 이렇게 뱀 진짜 쓰레기냐? 뒤질래? 와, 진짜, 와, 너무 꾸짖다, 이거. 아, 계속 연승합시다, 일단은. 자, 4승이고요. 나가세요.
그래도 많이 했어 4승. 하지만 이제 또 스퍼트 좀 올릴게요. 너무 던졌다. 토키부라 이치로. 별거 아니죠. 아, 저렇게 한 거구나. 준호가, 너 지금 씨발 개대푸드야? 이게 잼파이터야? 으이? 똑바로 안 해? 대출 대봐. 마음 갖다 많고, 오케이? 기본기 이기자고. 빡친다. 절대 안 죽는다. 그냥 가드만 되자. 준혁아 XC라는 가드를 누르면은 어차피 그냥 막아줘요. 저런 건 괜히 뛰어봤자 인력 낭비. 알겠어? 그냥 가만히 가만히 막아. 오케이? 또 100이면 대기만 끝내치게 해주고. 한파겠지. 넘어가겠지. 한파겠지. 얼마나 쉬워, 준혁아. 무조건 내가 이기는 경기야. 저런 잠기술에 당하는 거는, 으이? 공방 유저들이야, 공방 유저들. 자, 5승 가고요. 1라운드 못 봐줄 뻔 했다. 눈이 썩을 뻔 했다, 준혁아. 다음. 아, 할까 말까요? 낄까요 말까요? 네, 낄까요 말까요? 데몬 들어라래. 싫은데? 용은 달아야 돼. 이름도 용 아니야. 알아요. 아니 진짜 너 저딴 플레이 지금 막기 안 해? 막기 똑바로 하라고. 막기 XC. 아니 서로가 막공대전 하면 어쩌라는 거야. 이건 이거 잼파이터야? 개댄푸드야. 막기를 좀 하라고요. 그쵸?
무슨 잼파이터냐고. 어이? 제대로 좀 해. 쪽팔려 죽겠어, 지효가. 어이? 쪽팔려 죽겠어. 이럴 거면 가족놀이에 잠시 나가서. 쪽팔려 죽겠다. 쪽팔려 죽겠어. 쪽팔려 죽겠어. 뭐 이런 거죠 가지고 진짜 이거 그냥 많이 노악세 막혀도 이기는 경기잖아. 아 진짜. 너 이럴 거면 나가 그냥. 좀비 놀이나 가족 놀이 나로 가. 아휴 진짜 쪽팔려 죽겠다. 진짜 쪽팔려 죽겠어. 왜 뒤질래? 이제 옛날 내가 아니야. 내리. 아가리 털지 마세요. 예? 이기고 나서 말하세요. 해야자 행신. 할거 없어. 내 누리. 내 유리하자 게임. 천천히 해. 급한 거 없어. 내 누리. 야, 유리하자. 좋았습니다. 다음 번 보실게요. 무조건 애기는 내가 상성이 유리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실력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상 내가 이기는 경기야. 알겠어? 아이 폼 떨어지게.
자, 해봅시다. 자, 다음 분 들어오시고요. 좀 이런 유리한 악세 말고는 가끔 이겨봐야죠. 어이? 블레이드는, 사실 블레이드는 너무 그렇고. 100! 누구지? 좀 치는 놈 같은데, 저거? 100! 어디서 많이 봤는데? 돼지불백 누구야? 아무리 그래도 악세 차이란 게 있는데 그거 악세 끼시면 안 되죠. 예? 아무리 당신이 그 악세 잘 써도 예? 한계란 게 있습니다. 악세의 한계를. 이런. 아니다. 일단 가자, 가자, 그냥. 맞아도 이겨. 내가 이거, 이거 내가 맞아도 이기는 경기야. 그 리로이드의 기가스급이에요. 아, 나 시야 넓어진 거 너무 눈 아파. 조금만 더 처벌을 높게 했으면. 아, 진짜. 아, 주네피큐 미나. 나 진짜 저짜발 개빡친다. 아, 뭔가 이기는 느낌도 안 들어, 이 판은. 이건 솔직히 너무 제가 유리한 경기라서 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기는 맛이 안 났습니다.
하지만 올리긴 올려야죠. 이것이 바로 냉정한 승패 여부가 있는 게임이죠. 아, 나가시고요. 은총령부터 찍고 오세요. 자, 서우서. 이 사람 옛날 유저인데. 와, 이 사람이 어느 쪽 유저냐면요. 그 팀 서바이벌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인간 틀딱. 살아있는 틀리. 갑시다. 현재 3승 남았고요. 얼마 안 남았다. 가자. 아, 실수. 아, 실수. 집중하자. 자, 집중합시다 이제. 뭔 대피를 두 대쳐 맞아줘. 이게 잼파이터야? 이럴 거면은 그 챌린지 채널에 가서 좀비 놀이나 하세요. 알겠어요? 제대로 하세요. 좋아, 할만해. 이 정도면은 사람이라 하는 느낌 들지 않아? 사람이라 하는 느낌 드니까 자신대로 내 마음대로 스텝 밟아. 내 평소 페이스로. 좋아. 기다 빼고 한 스타일. 아, 나이스. 아, 상대가 너무 가드 상태를 했었다. 오케이. 근데 나는 저거 방금 상대가 무조건 C1타 때리면은 나 바로 막기 풀고 CC 할라 했거든요. 근데 안 해가지고 찔렀어요. 그냥 이미 작전은 있긴 했었지. 나는 무조건 상대가 1타 때 옆반 노릴 줄 알고 CC 할라 했는데
좋아. 좋아, 그래도 많이 많이 집 따라잡았어. 그럼 계속 이거 합시다. 이걸로 딱 10승 채울게요. 지금 한 30분 했나요 오늘? 그래도 빨리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저런 스킨에 저런 스킨은 개대포도 존나 많이 해드려. 까다롭죠? 이 뱀로는 뛰기 힘들어. 좋아. 아, 잠깐만. 10시 한다, 이제 꽈버리는구만. 아, 진짜 일어나 봐. 준영아, 너 진짜 이럴 거면 잼파이터 가서 게임이나 해. 아니, 저런 반박자 그냥 CC 공격을 막 던지지, 뭐 반격을 치던지 해야 되지. 저거 다 쳐맞으면 어쩌라는 거야, 으이? 너 이럴 거면은 가족놀이 하라고, 가족놀이! 아니면 2대2 지하가 뭐, 노번집 하든가! 가자, 2승밖에 없다. 충분하다. 가자!
하네. 천천히 해. 그래, 급한 거 없어. 자, 막판에 이제 멋있게 이겨보자. 좋아. 그래도 잘하고 이겼는데 뭔가 애매해. 이제 여유 있으니까 좀 던지자. 아니, 나 오늘 10승 솔직히 말할게. 10승 30분 걸 달 줄 알았어. 근데 무자본 새끼한테 지니까 하기가 싫어. 오케이, 막판은 좀 잘하시는 분들 진짜 받을게요. 이분도 다 잘해. 내가 상대적으로 잘했을 뿐이야. 아니, 아니,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 시간 여유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벤트 매치로 한번 해드릴게요. 아. 정말 미안하지만. 너와 나의 실력 차이는 이제 벌어질 만큼 벌어졌다. 오늘 끝까지 그걸 보여주지. 지면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악세 제대로 끼지. 아, 이건 이벤트 매출을 해야 될게. 이거는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아, 이건 너무 1위 하니까. 저 반격기 없잖아. 와, 저기에 단다고? 반격 왜 저래? 아니, 저 판장 왜 저래? 다 알고 피해도 내가 참았네? 아, 오케이. 아, M! 와, 진짜 저 옆각파. 와, 옆각파, 옆각 진짜. 아니, 내가 다 알고서 피했는데도 이게 맞아.
진 건 진 거죠. 제가 뭐 이런 걸로 막 따지겠습니까? 진 건 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 건 진 거예요. 진 경기를 어떻게 제가 따집니까? 아, 이제 저기 가세요. 뭐네 너? 갑시다. 그리핀 뭐? 근데 저러면 왜 이렇게 빨라 씨. 어떻게 막았냐? 뒷막기인 것 같아서 막았는데. 저거 저 날파리 새끼 저거. 아, 저 날파리 진짜 존나 날라다니네. 이겨보자. 부족한 경기 아니야. 와, 다 다니트야? 정신 나갔네. 와, 잠깐만. 그냥 씨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게. 자, 막판은 거압태도를 멋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잘한 애들이 막 들어온 것도 아니야. 오늘은 그냥 딱 중간 정도의 그런 유저들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너 씨발 두드려 쳐맞는 거 너 이럴 거면 그냥 가족 놀이나 하러 가라고! 뭐 이상한 새끼가 들어. 또 그 이상한 그 로봇 하겠지. 뭐 그거 한다고? 또 로봇 하겠지. 넌 새끼야 로봇 할 줄 알고 내가 준비해도 악세야 했어요. 바로 쌍숨을 열어라 이 새끼. 이거
계속 장난이야? 와, 누가 보면 중국 개대포도 줄 알겠다. 힘, 한카, 스피드 한카, 강화, 10등급. 아, 그, 다이나목이요? 아, 하세요? 그, 다 알아요, 저거. 저거 이미 뻔하게 다 이미 대처 알려요. 돈방이 장난이야? 아이, 새끼, 개패 줄게요. 했네 저거. 아, 초로야, 그런 쓰레기 약세로는 안 됩니다. 아쉽게도 너가 나의 10승이 돼주겠구나. 수고했다. 아, 이건 질 수가 없다. 1승은 예측하겠지만, 10승 끝났네. 저게 뭐야? 계속이 말이 돼, 저기! 아는 성이야? 설마 이태 얼음이. 원거리에서 있는 줄 알았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고수 채널 10승 미션 정말 어렵지 않게 성공했고요. 다음에는 깔끔하게 한번 10연승을 도전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수 채널 10승 가볍게 마무리했고요. 녹화는 여기까지.